일당 길이 벗어서 일장 성령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대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행하사 어머나 마음을 바치오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선종하려이다. 생각과 입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아멘. 일동 착수하소서. 성과 한장 부릅시다. 10장 하나님께 드리니 뭐 주여마다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채야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기니 몸 새 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어디서 멀리 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들고 나가 안식 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불과 불도 못당하고 얻은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사 복주시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러 가셨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올 때 부탁하신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다시 하라고 명령했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이 불려왔습니다. 오늘도 땅에 걸 찾지 말고 위에 걸 찾아서
기록한 말씀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만날 때까지 구름 타고 갈수록 제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고통, 고난 다 겪어서 주님 만나서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이실진저 패역한 자식들아 드리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만하시고 봅시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바로 본문 패역입니다. 패역을 없애겠다. 그 패역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담인데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습니다. 했죠? 했죠? 그건 안 믿었어요. 그거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아담의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두면 죽습니다. 죽을 각오했습니까? 죽을 준비했어요? 늘 사놨어요? 아직 안 사서 돈 없어 못 샀다. 돈 벌어 사야지. 그런데 흙으로 안 가고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 데려오신답니다. 반갑지요? 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공중 재림 때 주님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아담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부활은 왕권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평신도 부활입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번창했는데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편, 마귀 편. 여러분은 누구 편 같아요? 어? 누가 그래? 뭘 보니까? 무엇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네? 하나님께 드린 이 몸이요. 그 주님 맡아 사세요. 예수님 지 기도하시는데요. 야곱이 남은 자들, 택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불택전 해당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믿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만 바라봅니다. 농사 잘 되겠다, 장사 잘 되겠다, 돈 좀 벌겠다. 그 세상 살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줘도 안 합니다. 손들어. 난 세상을 다 줘도 안 한다. 그렇게 세상에 돈 벌 필요 없다. 그래 우리는 주기도문 가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일용할 양식이 뭐요? 예? 매일 먹는 거.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기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주신다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갈 길은 예수 따라서 새 시대 에덴 동산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아니고 땅에 지상왕국에 가서 씨를 퍼뜨려서 천년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 무궁 안식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사 30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야? 주인이, 이 땅 주인이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그러면 반대편에 복이 있어요. 예? 화 안 받으면 복 받아요. 두 개 중 하나 받아야 돼. 그럼 뭐 받을래요? 복 받았지요. 그럼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여러분, 복 받는 길은 영광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슬프다 아리엘이야. 아리엘은 다윗을 갖추는데, 예루살렘을. 연부년 해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분명히 복받을 사람은 괴롭힘을 준다 했어요.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그걸 하나님이 고쳐서 아리엘을 괴롭히지 않고 영화를 하겠다 하면요, 이사 성경 버려야 돼요. 말씀이 변질되잖아요. 성경에는 괴롭히다 했는데 실제는 안 괴롭혔다, 실제는 살판났다, 잘못됐어요. 그럼 성경대로 괴로움이 오는 게 맞지요? 그럼 괴로움이 크게 작게 오는 사람 손들어 봐요. 나는 내 생활에, 내 가정에 괴로움이 왔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 손들어. 감사한 사람. 손 이렇게 불평한 사람. 불평한 사람 손들어. 불평한 사람. 난 왜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괴로우냐?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철이 없어서 못 깨달았어.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까? 네? 그럼 고난 오락해요, 가락해야 돼요? 네? 아침부터 왜 이래? 대답도 못 해. 고난이 오락해야 돼, 가락해야 돼? 그 항상 손들어 봐. 하나님, 나도 고난 주세요. 안 죽을 만큼 고난 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 손들어 봐요. 그게 왕권이요. 왕권이 앞에 있어요. 눈만 뜨면 보여. 고난이 유익이냐? 왜 유익이냐? 왕권이야. 그럼 고난이 없으면요, 불평 불만하면요, 왕권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장사 잘 되라, 농사 잘 되라, 건강하라, 고난이 없어라 합니다. 그러면 왕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필경 괴롭히리니 네가 낮아져서 신접한 자가 됐다. 신접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 길을 갑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왕권 받은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눈물이 쏟아져. 울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사탄이 공격해. 사탄에는요, 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면요, 못 이깁니다. 성경 보고, 나 보고, 얼굴 보면요, 눈물이 있으면요, 야곱이고요. 눈물이 없으면요, 에서입니다. 야곱이 복받을 때 에서는 웃었어요. 버림받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어요? 커요? 적어요? 적으면 복이 적고, 크면 복이 크다 이거예요. 고난이 뭔데? 고통스러운 일.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난이 덮쳐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여 놓으라. 응? 집이 말이 아니야.
일가 친척이 봐도 예수 믿고 복받아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눈물이 많은 거야. 눈물이 없으면요, 왕권이 없어요. 눈물로 왕권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 눈물이 좀 나는 사람 손들 봐. 난 집을 보니까 애들 보고 가정 봐도 눈물이 난다. 복받은 줄 몰랐죠. 오늘 아세요. 따라합시다. 아. 아가 뭐 그래. 아. 나는 복받았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눈물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도 눈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하면요, 감사 찬송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요. 우리 앞서간 순교자들요, 다 울고 갔어요. 맞아 죽었어요. 매 맞았어요. 십자가 못 박혔어요. 왕권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왕권 만드는 교회입니다. 알고 있었죠? 뭐 만들어? 왕권. 근데 눈물이 있어야 왕권이 만들어져요. 그 눈물 안 난 사람 손들 봐요. 너들이 폐사라도 눈물 빼야 돼. 예? 눈물 안 난 사람 손들 하니까. 큰 잘못이요. 뭘 잘못해서 안 우나, 이게. 하나의 뜻 살려고 목숨 바치면요, 사탄이 와서요, 찔러. 그래서 눈물이 와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성도는요, 땅에서 왕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 압도는 왕권이 없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왕권을 만들어주는데 몽둥이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가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 아브라함의 친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보고 준 독자 이삭 있지? 네가 잡아서 번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친구인데 저 좋은 걸 시키지.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시켰어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해요. 아들 잡는 것보다 딸은 잡으셨어요? 딸? 딸은 없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왜 당신의 친구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세상 사람 비밀로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 받을 거요, 세상 사람 몰라요. 여러분 일가 친척 형제도 몰라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니까 성경을 꼭 믿어야 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오라. 예? 그게 왔어요. 이 세일교회는요, 고난이 많습니다. 왕권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구유사 재단에 여러분 찾아오셨냐, 그 말아요.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가 많지요? 왜 글로 가지? 멀리 왔냐, 이 말이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 옮겨졌어. 그래서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우리가 눈을 뜨고 땅에 살지만은 땅에 그 보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딱 잘라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십니다. 성경만 말한 게 아니고 성취를 하십니다. 그런데 막을 자가 없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예? 그런데 친구가 친구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이 잘 있지? 저 3일길을 가면은, 3일길이요.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네가 네 손으로 네 아들을 목을 쳐서 각을 뜨고 장작을 피우고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거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못해. 사람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잡아? 닭도 못 잡아서 버벅 떠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권의 축복을 주려고 일을 시켰으니 택 한번 받으면요 다른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순종. 여러분 성경 읽어 드리면 따라갈 마음 생기죠. 믿을 마음 생기죠. 아예 팽개치켜서 아직 안 믿어?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성경을 믿어야 되겠다 하서 혼들어 봐. 그럼 하나님께 드리니 뭡니다. 믿습니까? 일단 드리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맡아버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성경을 다 읽고 들으면요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예수 큰 예수도요 따라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가르치다는 자기한테 화가 있으리라. 아무나 예수 못 팔아요. 아무나 예수를 반대 못해요. 지옥 갈 사람만. 여러분 성경 들으면요 귀가 기울어지고 따라가게 되죠. 그럼 종말에는 수르바벨에게 머리띠를 줬어요. 다림주도 줬어요. 예, 구원은 선택인데요 우리 주변에 세일교가 많아요. 다 가짜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가짜인지 몰라요. 가짜를 가면서도 진짜인 줄 알아. 기가 막힐 일이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성경 있어요? 모세를 택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 택했다. 정말에는 수르바벨을 택했어요. 그거 아무나 못 믿어요. 여기 와도 안 믿어져요. 믿어진 사람은 선구자입니다. 학계 서거라서 다리오 왕 2년, 22년 9월 24일 날 지대놓은 사람이 마치리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일교단에 그런 사람 많이 나왔어요. 그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는 살아있어요. 안 죽고. 아마 팔자가 안 죽을 팔자 같아. 응? 예? 그러면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멀리서도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고 깨달은 사람 손들어 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낸 종을 따라가고 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이 들어도 가야 되겠다. 그래 인간의 힘은 쓸데없어요.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 스가랴 사장을 보시면요, 순금 능되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제단은 순의 제단인데 학계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표의 종은 이내주 목사님은 학계설을 몰랐어요. 예? 이 목사님 받은 거 파통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이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이 목사에게 안수만 사람 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예, 우리 주변에 백골수 있죠. 안수 안 받았어요. 가짜요. 근데 자기도 순이라는 거야. 안수도 안 받았는데. 예? 성경대에 몇 장 몇 장이야? 못 돼요. 없어요. 없다니까. 난 74년도 학계에서 깨닫고 나왔어요. 수륩바벨, 하나님 인권,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하나님 택했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내가 하면 미워도요 도망가지 마세요. 가만히 붙어 계세요. 마귀만 물러가면은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 내 주변에 마귀가 꽉 찼어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일가 친척 나를 괴롭혀요. 싸우겠어요. 원망 안 합니다. 아, 성경도는 잘 되고 있구나. 예? 만약에 성경도 안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근데 학계에서 그래서 꼭 믿거든요. 근데 이내리 목사님 학계에서 안 있어요. 못해요. 당시 사명 아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예표의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믿으셔야 돼요. 예표의 종은 가고, 그 밑에 안수한 사람이 순이 나온다. 그 이내자에게 안수 안 받은 사람은 순이 아니에요. 그 판결은 났죠. 그럼 우리 주변에 백골사에 안수 안 받았죠. 순이 아닙니다. 성경이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안수받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셔? 물어봐야 만나거든. 당신 어디 안수받았냐고. 안수도 이 목사님께 안 받으면 다 가짜거든요. 맛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교인이 한 몇 명 있었고요? 몇 명 돼요? 오늘 제 영리 안 하세요? 어디 갔노? 주인인데. 최영래하고 되는 사람 누구야? 한 사람 있는데 박집사! 박집사 뒤에 앉았네. 박집사 맞지? 아니야? 안 왔어? 오늘 주일 아닌가? 어디 갔노? 주일도 모르고 안식일은요 내가 사는 날이에요. 예수는 죽고 안식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요. 안식일 범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오늘 무슨 날이요? 예수의 부활 안식이요. 율법 안식 아니고 예수 부활 안식이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짜로 믿으면 안 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유태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독사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택해서 자녀를 삼아줬어요. 고맙죠? 그럼 자녀가 되었다면은 학계 서가랴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요?
학계 서거를 믿는 우리밖에 없어요.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 믿어요. 학계서가 보통 예언이 아닙니다. 예? 다리오왕 2년 9월 24일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넘었다. 그 손이 맞춘다. 그 단체가 안 되면요 육체 구원이 없어요. 그 오늘 기독교 종말에 학계서를 믿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5개월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모아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수시간하게 하신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0장 1절에 패역한 자식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했지요? 예? 하나님이. 그런데 먹었지요? 그게 패역입니다. 그 불순종. 자기 마음대로 살면 폐역입니다. 여러분 폐역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폐역한 예배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나타날 때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기가 폐역한 자식들아, 왜 마귀를 따라가느냐? 그러게 이사야 잡아다 톱으로 켜 죽였어요. 여러분, 왕은요 죽어야 왕이 됩니다. 죽어가고 했죠? 아직 안 죽어? 안 죽어? 뭐 아까도 안 죽어? 제 덩어리인데. 예? 성간 잘 불러 또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제약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기니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나 왔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근데 지금 기독교는 애굽에 가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새 시대로 가야 돼요. 애굽에 나왔으니까. 예? 새 시대가 뭐냐? 동방 역사요. 그래서 화가 누가한테 오느냐 하면은 패역한 자식이다. 패역. 패역무도하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세일을 구하고 세일을 행해가지고 아주 치를 뜯어 건치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하죠? 세계 중에 하나님이 쓰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단체의 총독을 스룹바벨이라고 했어요. 스룹바벨 본 사람 손들 봐요. 난 스룹바벨 봤다. 내가 확실히 물어봤다. 그래, 물어본 사람은 내가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먹었는지. 없는 것 같아. 당신 스룹바벨이야? 어째서 그런가? 따지진 않아. 그게 안 믿어. 오다 가다 갈 데 없어 봤지요? 아멘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찾아봤어요? 그 서가 사장의 순금 등등은 지대를 놓은 사람 맞죠? 이 목사님은 예표로 갔어요. 그래서 순이 나왔어요. 제가 안수 받을 때요 머리가 뚫어졌어요. 가슴까지 구멍이 뻥 났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 이상합니다. 세상 일 같으면 분명히 구멍이 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네? 여기도 안수 받을 때 머리 뚫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내가 나이가 80, 지금 몇 살인가? 세 살이야? 83세야? 그런데, 안 죽고, 구름을 타면요, 역사죠. 근데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다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 인치는 역사. 내가 너를 인으로 택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넌 내 독생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가셨어요. 저희들도 재림 예수 오실 때에 인치는 역사를 해야 돼요. 인치는 역사가 뭐냐? 학계 서거라 예언서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요즘 보면 전도 안 하는데요. 왜 안 합니까? 재진 주제에. 무슨 권리로 전도 안 합니까? 아, 죽을 걸 살려줘도 오늘 주일도 교회도 안 나왔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따라, 예수꾼이. 따라해, 예수꾼이. 주인을 몰라. 예수꾼 아니야. 변질됐어. 이 말씀 듣는 사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꾼이요? 그럼 오늘 안식일이죠? 왜 교회 안 나와? 크게 잘못했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폐역해서. 율법을 줘도 안 따라가요. 안식일이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근데 다 죽었어요. 안식 안 지켜. 그 지금도 은혜의 안식, 환난의 안식에 왔는데 안 지켜도 살 것 같아? 예? 자, 율법의 안식을 벗어보고 죽었다. 은혜 줬다. 용서했다. 그럼 환난 시대 안식이라는데 안 지켰다. 죽었다. 여러분, 안식이 교회 안 나오면요, 그 죽은 목숨이요. 아직 늘 한 사나요. 아니면 하간 하든지. 예? 심각한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예? 하나님이 사람 없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지금 예수꾼이 많아요. 그런데 못 깨달으면요, 불쌍하게 된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요. 그 마음은 없어요. 그 폐역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이실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그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량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 하나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나가고 어디로 가냐? 바로 지금 애굽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갔어요. 예? 자기는 몰라요. 세상 가면서도 자기는 몰라요. 왜? 버린 것 같아. 안식일 안 지키면요, 육체는 버렸어요. 아담 해야요, 정령 죽으리라 했죠? 정령 죽으리야, 정령 살리야. 그런데 왜 먹었어, 선악과를? 살려고 먹었지. 알고 보니 착각했어. 오늘도 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도 죽을 줄 몰라. 착각하는.
예?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온무도는 어떤 일 있어도 안식을 지킨다. 막 팔이 빠져도 난 교회 간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서 손 들어봐. 나 안식을 지킨다. 어떤 일 있어도 안식을 교회 간다. 막 사돈이 죽었다. 그래도 난 교회 간다. 손 들어. 여러분, 안식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거머쥐고 저주받고 무덤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지구촌에 제일 복된 날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교회도 있잖아요. 안식교회. 그 예언서에서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생명입니다. 안식일.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안식으로 가야 되지 사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개교란 것은요 인간의 깨입니다. 깨. 인간의 수단법 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의 세력이란 것은 예수 반대편인데 이 마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1절 2절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애굽에 가는 게 죄인데 예수께 묻지 않고 갔다. 그 죄에 또 죄를 지었다. 따블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안식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 떠나지 말라. 주가 인도하도 내가 따라가리라. 네 생각대로 세상 가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말아요. 그 마침 말씀 드렸습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십자입니다. 하나님께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죄가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골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이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묻지 이르고 복지하는 그 역사는 물과 물도 못 당하고 모든 안서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영원토록 영광을 위해서 야곱을 택하여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이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사오니 다시 은하고
증거 마치고 3일반 죽었다가 하늘로 가야 되겠사오니 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목숨 바쳐 순종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마다 복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일감의 기름붐의 역사가 오늘 불려온 남녀 종도 16명 후에 외국이나 지방이나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